네, 지금 민주당 지도부와 의원들이 서울 광장에서 장외 의원총회를 열었는데 잠시 뒤에 1시 30분부터 긴급 상황 점검 회의를 김한길 대표 주재로 연다고 합니다. 잠시 뒤에 상황 점검 회의 현장을 물려서 직접 생생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장외 투쟁의 행보 어떻게 갈지가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주당이 이렇게 장외 투쟁에 나섰는데 지금 특이한 일이 좀 발생했습니다. 차영 전 민주통합당 대변인이 조용기 전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의 아들이죠.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을 상대로 해서 법원에 친자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이 도대체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윤우리 기자입니다. 결심하게 된 계기가 뭐 있습니까? 차영 전 민주당 대변인이 친자확인 소송을 낸 상대는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입니다. 조 전 회장은 조용기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의 장남입니다. 차 씨는 아들이 조 씨와의 사이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확인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또 조 전 회장에게 결혼 약속을 지키지 않은 데 대한 위자료와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위자료는 3억 원 중 1억 원을, 양육비는 8억 원 중 1억 원을 우선 청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아들이 성년이 되는 2020년까지 매달 700만 원의 양육비도 함께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차 씨가 조 전 회장을 처음 만난 것은 2001년 대통령 비서실 문화관광비서관을 역임할 당시 청와대 만찬에서입니다. 이후 조 전 회장이 이혼하라고 계속 종용해 2003년 남편과 이혼했고 조 전 회장과 동거하다 2003년 8월 미국에서 아들을 낳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2004년 이후에는 조 전 회장이 연락을 끊고 결혼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게 차 씨의 주장입니다. 차 씨는 결국 생계와 아이 문제를 고려해 전 남편과 재결합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조 전 회장은 차 씨의 이런 주장을 대외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윤우리입니다.